안녕하세요, 입덕들 세입스입니다. 오늘은 영어 내신 공부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1학기 영어 성적을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 수행평가 만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A를 받았고 100점을 받아서 교과수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스텝 1은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데요. 가장 기본은 교과서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거를 필기를 해놓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100% 암기를 한다는 전제하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문법 요소 또 각종 대화문, 지문 그런 걸 다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는 단어 암기인데요. 단어가 기본이 안 되면 쓸 수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단원에 나오는 핵심 단어랑 자기가 모르는 단어는 확실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로 활동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거기에 단어를 주실 텐데 그거를 다 외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백발백중 같은 문제집에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정리된 게 이렇게 여기 나온 단어를 100%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3는 지문을 분석하는 건데요. 지문에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문법 개념 같은 거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선생님께서 부가적으로 설명해주신 부분을 적고 이해하는 것이 지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따로 지문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지문 분석을 하시고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4는 지문 암기인데 지문 암기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지문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냥 소리 내어서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텝은 문법 개념을 정리하는 건데 이제 독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문법 문제인데 문법 문제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예외의 경우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법은 선생님이 주로 따로 프린트를 주세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보면서 문법 개념을 이해하고 자기가 정리를 하고 예문도 몇 번씩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예문을 만들어 보면은 기억에 더 잘 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라고 하면 명사적 용법과 형사적 용법에 쓰이는 경우를 각각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직접 적어보면 더 기억에 잘 남고 문제집 같은 데도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를 잘 읽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 6는 문제집을 푸는 건데요. 저는 중간고사 때는 문제집을 백발백중만 풀고 기말고사 때는 두 번을 풀었습니다. 이 올백이랑 이 백발백중을 풀었는데 두 문제집 다 괜찮은 것 같고 우선 백발백중은 문제수가 정말 많은데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술형 학교 시험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서술형 문제를 조금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고 서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스텝은 이제 문제집 오답 정리하고 오개념을 체크하는 건데요.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어느 개념을 실수해서 틀렸는지를 꼭 알아야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취약한 유형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독해일 수도 있고 문법일 수도 있고 서술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자기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를 잘 파악해서 그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 내신 공부법은 끝났는데 저는 사실 영어 내신 공부는 기본기만 탄탄하게 잡혀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영어에 대한 감각을 키우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수학 내신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